내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국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권력 유지와 쟁취만을 위한 탕상공론적 정책으로 민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민생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부여해주신 집권여당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들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댈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실행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며 기업들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농사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농산어촌의 생산활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 가겠습니다. 단순히 많은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10대 성장 동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100년대계의 초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부족할 때는 질책하여 주시고 잘할 때는 격려해 주십시오. 국민들께 힘이 되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